하엽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하엽을 정리해줘. 혈방에 균이 많이 생기고 얘가 영양분이 되게 필요하죠. 물도 곱지, 자구도 세 개나 품고 있지. 영양제 바나나 5인물이에요. 바나나 우리가 먹었던 잎을 퐁당 빠뜨리는 거야. 그냥 간단하죠. 그 물을 주는 거야. 여기에 영양분이 되게 풍부해요. 그러니까 식물들이 필요한 영양분이 거진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일단 막 이렇게 수돗물로 여러 번 샤워를 시키면 수돗물 샤워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숨구멍이 있어요. 기공이라는. 그래서 그기가 깨끗해야 강합성도 잘하고 얘네들도 숨을 잘 쉬거든요. 그래서 기공이 깨끗해야 다육이도 병충해가 일단 없어져요. 오늘 수능날이네요. 오늘 수능날 거리대 한번 촬영하고 다육이 한번 물도 한번 줘볼까 합니다. 이렇게 지금 있는데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는 저희 원종 콜로라타. 물이 지금 많이 고픈 상태고 얘가 또 자구를 품고 있어요. 얘가 자구도 이렇게 보면 얼굴이 많이 자랐네요. 이렇게 얘가 거진 화분보다 얼굴이 커서 우상급이라 비를 맞아도 비가 화분 속에 많이 스며들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오는 비를 다 맞춰도 저희 집 거리대 애들이 우사하고 뭐 흙이 다 젖어도 괜찮은데 이때 비를 맞춰도 돼요 안 돼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날씨가 온화하고 푸근할 때는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. 그래갖고 그 맞힌 애들이 영하 7도 6도 뭐 이렇게 3도 떨어져도 저는 애들이 그래도 잘 있더라고요. 중부가 추운데도 작년에 되게 좀 걱정을 했는데 영하 7도 이제 새벽에 떨어질 때 신문지 덮어지고 비닐 덮어지고 그 다음에 우릇담요 덮어지고 하우스 덮어지고 이렇게 좀 많이 힘들게 키웠죠. 근데 굳이 그렇게 힘들 필요는 없고요. 이제 슬슬 이제 안으로 들이셔도 괜찮아요. 오늘 날씨는 너무 괜찮네요. 춥지 않고 수능 보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100점 잘 맞길 바라면서 이렇게 지금 바람도 시원하게 부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여기가 좀 바닷바람 비슷하게 불 때가 많아요. 좀 시원하고 처음 이사 왔을 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었거든요. 앞뒤 그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면 문이 쾅쾅쾅 닫힐 정도로 바람이 진짜 몇 년간은 이렇게 불다가 어느 날서부터 그런 바람이 잠잠해지는 여기가 바람이 잘 불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에어컨이 없어도 괜찮은 곳이에요 했던 곳인데 그 어느 날서부터는 그렇게 2018년도 엄청 더웠죠. 그 전후로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. 날씨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 거리대 다육이가 진짜 절정으로 물이 알록달록 들 때예요. 이때가 근데 제가 이제 물이 줬다 러블 로즈는 색깔 좀 많이 뺐고 이렇게 지금 콜로라타가 나 물 주세요 물 고파요 저는 이렇게까지 사실 많이 굶기진 않아요. 이거보다 좀 덜 굶기는데 얘가 원종 콜로라타예요. 얘가 원종 콜로라타 여기도 원종 콜로라타가 있죠. 얘는 아주 빵빵해요. 며칠 전에 물을 줬는데도 아주 빵빵하죠. 근데 이렇게 온도가 내려갈 때 물을 줘도 이렇게 물을 많이 뺏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애들이 그래서 요 아이 물을 한번 줘볼까 하는데 진짜 예쁜 아이예요. 원종 콜로라타 제가 강추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자구를 올해 여름에 이렇게 품고 있어갖고 너무 신기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갑박하게 심어줘도 자구를 품어요 애들이. 그게 뭔 차이냐면 그 아무리 좋은 흙을 써도 자구를 안 품고 그럴 경우가 제가 뭐가 있냐면 자구를 품게 하려면 햇볕을 잘 보여주면 자구를 품어요. 꽃대도 올리고 근데 베란당 같은 경우 저희가 애들이 자구도 안 내고 꽃대도 안 내는 시절이 있었어요. 그게 거리대가 없었을 때 요 거리대가 없었을 때는 애들이 자구도 안 내고 꽃대도 안 내고 와 다른 집은 이렇게 꽃대를 빵빵빵빵 올리는데 우리 집 다육이는 진짜 5, 6년 넘었는데도 꽃대를 왜 이렇게 안 올릴까 했을 때는 그때 거리대가 없었을 때 자구도 안 내고 꽃대도 안 냅니다. 근데 이게 어느 날서부터 거리대 늘상인지 얘네들 있다 보니까 자구도 올리고 꽃대도 올리고 그래서 흙 또 뭐 좋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햇볕이에요. 그래서 햇볕을 못 보면 아무리 좋은 흙에 심어도 자구도 안 내고 꽃대도 안 냅니다. 이렇게 지금 갑박한 작은 화분의 비율이 거진 1:1이죠. 화분하고 열굴 거진 1:1인데 이렇게 키워야 색깔도 예쁜 색을 내고 예쁘게 자구도 내고 꽃대도 올립니다. 이렇게 있죠. 이 아이는 제가 다질라고 이벤트 하고 있는 미니 화분의 원종 멕시코 콜로라타예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지고 있는데 노숙을 한 3일 전서부터 시키고 있어요.
영하 떨어질 때는 분갈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집어넣는데, 요번에 영하 1도, 영하 2도, 영하 2도 때는 들여놓고, 영하 1도는 제가 그냥 내놓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있는데, 원종 콜로라타가 아주 복숭아빛으로 예쁜 달기거든요. 저희 집에 이제 슬슬 이렇게 그 러우도 물이 들고, 원래 이렇게 러우가 제가 시뻘게 물이 든다 얘기했죠. 근데 뭐 시뻘겋지 않고 주황빛이라도 이렇게 예뻐요. 그래서 오늘 원종 콜로라타 달기, 요 아이는 그냥 콜로라타예요. 얘는 원종 콜로라타고, 얘가 약간 복숭아빛이 제일 진해요. 제가 처음에 원종 콜로라타를 데리고 나서 너무 예쁜 거야. 그때는 다육이 그냥 뭐 이렇게 처음 입문했을 때 드렸는데, 그래서 이제 콜로라타가 있어갖고 시켰어요. 요 아이를 보고. 아, 이게 근데 원종하고 그냥 콜로라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냥 콜로라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테랑 뭐 이런 애들하고 많이 닮았어요. 근데 원종 콜로라타는 약간 복숭아빛으로 약간 좀 다르게 물이 들어요. 그걸 모르고 콜로라타를 드렸는데, 내가 드렸던 다육이가 이 다육이가 아니고 나이 다육이를 시켰는데 왜저 다육이가 왔을까? 이게 원종이 붙는 거랑 안 붙는 거랑 많이 틀립니다. 그래서 원종이 이렇게 예뻐요. 근데 요 아이 제가 한번 바나나 우린물을 좀 듬뿍 줄까 이렇게 해요. 있죠. 색깔이 너무 예쁘죠?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이렇게 비주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보면 자구도 품고 있죠. 자구를 세상에나 또 하나 품고 있네. 야, 여기 또 하나 있어요. 오, 여기도 저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. 지금 들춰본 거예요. 이게 이 물이 빵빵하게 먹고 있으면 입장을 이렇게 들춰보기가 힘들어요. 근데 보면 여기 새꼬가 하나 더 있네. 그래서 얘는 영양분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바나나 우린물을 줄 거예요. 바나나 우린물은 애들, 어머, 여기 또 하나 있네요. 자구를 세 개나 품었네요, 세상에나. 야. 네, 일단 이렇게 화엽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화엽이 너무 많네. 물을 줄 때는 화엽을 정리할 수가 없어갖고, 이렇게 좀 있을 때, 많이 물고파할 때는 입장이 잘 들쳐지잖아요. 이때 화엽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화엽을 정리해 줬죠. 화엽을 정리를 안 해주면 여기서 곰팡이 균이 많이 생기고, 여름에 날씨가 훅할 때, 그 목대에 물음이 이 화엽을 인해서 많이 그 상처가 생기거나 아니면 벌레가 깡 깨물죠.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물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 벌레가 물어도 그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그 잎사귀가 썩은 잎들이 많이 있고 화엽이 진 잎들이 많으면 물을 수 있어요. 그래갖고 화엽 정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대충 떼어주고, 얘가 영양분이 되게 필요하죠. 물도 곱지, 자구도 세 개나 품고 있지. 그래서 영양제 바나나 우린물이에요. 바나나 우린물 어떻게 만들어요?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냥 수돗물을 받아갖고, 이게 바나나 우리가 먹었던 잎을 퐁당 빠뜨리는 거야. 그냥 간단하죠? 바나나 먹고 계속 빠뜨리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일 동안 계속 빠뜨리는데 먹고서. 그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우러나오면 그 물을 주는 거야. 여기에 영양분이 되게 풍부해요. 그러니까 식물들이 필요한 영양분이 거진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바나나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죠. 물을 주실 때, 그러니까 화분이 작고, 물 상당히 고픈 상태. 저 같은 경우 화분을 많이 작게 쓰는데 이게 높이가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5cm. 그리고 마사가 깔아져 있기 때문에 물마름이 상당히 좋아요. 이런 애들은 제가 한겨울에도 물을 듬뿍듬뿍 줘요. 물마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. 그리고 얼굴 비율이 거진 1:1이에요. 그리고 분갈이 한 지가 1년이 넘으면 막 분갈이 한 애들은 물이 잘안 마르는데 이렇게 분갈이 한지 1년 된 애는 흙이 단단해져 있어요. 해가 갈수록 더 단단해져요, 흙이. 그래서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 제가 물을 듬뿍듬뿍 물 샤워를 시켜요. 그래서 물을 줄때 초보자님들은 분갈이 한 지가 대부분 얼마 안 됐죠. 그럴 때는 물을 듬뿍 주는 것보다, 근데 12월 화분이 작으면 듬뿍 줘도 상관없어요. 그러면 얼굴을 좀 많이 키울 수 있는 기회거든요. 근데 12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온도는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아요. 근데 12월 말서부터는 이제 많이 추워지거든요. 1월 달까지. 그럴 땐 단수를 하셔도 되는데, 12월 중순까지 분갈이 한지 1년이 되고 화분이 작을 경우에는 물샤워를 시키고 영양제를 좀 주면 애들이 이때까지 그 얼굴을 많이 키워요. 근데 분갈이를 한 지가 한 6개월 못 되고 그런 애들은 물마름이 조금 덜해요. 그리고 막 분갈이 하는 더더라고. 그러니까 분갈이 한 지가 짧을수록 물마름이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, 분갈이 한지 오래된 애들은
낼수록 물 마름이 상당히 좋고 물 흡수율이 많이 뛰어나지 못해요. 그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해주고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좀 듬뿍듬뿍 줘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분갈이한 지 1년이 됐고 얘도 그리고 또 응애약을 제가 치고 나서 물을 한번 물 샤워를 한번 시킨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약해져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물 샤워를 한번 제대로 해주고 영양제를 주면 아주 짱짱해지거든요, 입이. 그래서 물 샤워를 마친 상태에서 이렇게 바나나 우린 물을 줘요. 물 샤워를 한 여러 번 정도 한 상태에서 바나나 우린 물을 줍니다. 이렇게 원액을 줘요. 물하고 섞지 않고 이렇게 주시면 되고 막 분갈이하고 그런 애들은 절대 바나나 우린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. 걔네는 뿌리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뿌리에 적응이 흙 속에 적응이 되지 않은 애들을 영양제를 처음부터 주시면 안 되고요. 뭐 저도 상관은 없어요. 이렇게 온도가 낮을 때는 탈이 덜 나는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균들 번식 뭐 이렇게 갖고 조심하세요 할 때는 절대 영양제 물을 경험이 없이 막 주시면 안 돼요. 지금 너무 말리면 애들이 못 생겨지고 이렇게 추울 때 물을 너무 말리게 되면요. 나무들처럼 이렇게 좀 좀 색깔이 예쁘지가 않아요. 그래서 물을 좀 어느 정도 적당히 주면서 노숙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굶주려갖고 진짜 물을 진짜 하나도 안 주고 종잇장처럼 말려서 키우면요. 얘가 하엽이 엄청 많이 심하게 지고 얘도 그 바깥에 나무들처럼 되게 못 낮아요. 그래서 적절하게 좀 물을 주시면서 노숙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. 그렇다고 큰 화분에 있는 애도 있죠. 물고프다고 그런 큰 화분을 듬뿍듬뿍 주시면 안 되고요. 남부 쪽같이 좀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가 한 10일 정도에서 7일 정도 된다. 그럴 때는 듬뿍 주셔도 상관은 없고 비를 맞춰도 상관은 없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. 안녕.